2025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는 계속해서 더욱 세밀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고 이제 복지 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빈부격차 등의 문제로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에 선정될 만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인데다 정년이 없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로도 너무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을 보지 않아도 취득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교과 17과목 이수와 실습 160시간을 진행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혹은 사회복지학과 4년제 학위를 취득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이제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1년에 딱 1회만 진행되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합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또 추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사회복지사 2급만 있어도 충분한데 굳이 사회복지사 1급도 떠야 돼?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왜 사회복지사 1급도 취득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취업 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해도 다양한 기관에 취업 가능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관공서나 복지관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2급은 약 5만 명, 사회복지사 1급은 약 7천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즉 100명으로 보면 오직 12명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확실히 남과 차별화된 나만의 무기가 되겠죠. 이렇게 취업에 도움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인데 왜 일부 사람들만 취득할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되고 공부해야 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사회복지사 1급도 한 번에 취득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지만 항상 나오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총 3개의 과목, 총 8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20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 120개 이상을 맞으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쏙쏙 골라 핵심만 공부해서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어렵게 느껴지던 사회복지사 1급도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디서 누구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공부하면 될까요? 지금 와우패스에서는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런칭 기념으로 영원 합격 환급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핵심 내용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단기간에 한 번의 합격도 가능하고 필기시험 합격 시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불합격한다면? 불합격을 해도 좌절 금지! 다음 필기시험까지 수강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니 지금 와우패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하는 건 어떠세요? 아! 혹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갖고 계신가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와우 내일 배움 카드에서 와우패스와 동일한 강의를 국비 지원받아서 더 합리적인 강의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궁금하다면 이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취업시장에서 나만의 무기를 갖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와우패스, 와우 내일 배움 카드와 함께 핵심만 쏙쏙 단기간에 합격에 도전해보세요. 와우 내일 배움 카드와 와우패스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